세상 사람들도 이웃과의 관계가 아주 중요해서 대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선하게 대하는 사람에게는 선하게 대하고 악하게 대하는 사람에게는 악하게 보복하며 살아가는 것이 삶의 원칙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고대에도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고대에 누가 자신의 이빨을 상하게 하면 상대방의 갈비뼈를 부러뜨리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한쪽 눈을 상하게 하면 그 눈뿐 아니라 그의 목까지 내리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복수의 악순환을 끊고 재판관 앞에서 확실한 증거가 있을 때 당한 만큼만 최소한 갚음을 허용하였습니다. 그 말씀이 출애굽기 21장 24절로 25절 말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때린 것은 때린 것으로 갚을지니라, 이런 말씀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세상의 질서를 주관하기 위해서 국가기관에 그 일을 맡김으로 세상의 통치가 질서 있게 아름답게 진행되도록 하나님께서 국가기관의 모든 일들을 맡기셨습니다. 대신에 하나님께서는 믿는 하나님의 백성,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복음을 따라, 세상을 따라 살아가지 말고 복음을 따라 살아감으로 불가능한 일을 도전하여 새로운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면서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라.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도전해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새롭게 함으로 도전하여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을 키워가는 일에 힘을 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새로워지지 못하고 이 시대를 바꾸지 못하면 악한 세상 가운데 정복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특별한 방법으로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사람이 땅에서 묶어버리면 하늘에서도 묶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이 시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새로워지며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을 용서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하늘의 기쁨으로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도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1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아멘. 하나님의 사람들은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이 악으로 악을 갚지 말라는 말 앞에 절대로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절대로 누구든지 악을 악으로 갚지 마라. 악의 고리를 끊어버리라. 미움을 제거하라. 내 심장이 찢어지는 아픔이 있고 내 뼈가 상하는 아픔이 있을지라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악을 끊어버리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럴까요? 악을 끊어버리고 미움을 끊어버리지 못하면 미움에 내 마음이 갇혀버리는 거예요. 일평생 미워하면서, 일평생 아파하면서, 일평생 내 뼈가 문드러지고 상하고 괴로우면서도 끝까지 미움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내 마음의 미움의 고리, 악의 고리를 끊어버리지 못하면 우리가 죽는다 이거예요. 우리가 미움 가운데 빠져서 일평생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악의 고리를 끊으라, 미움의 고리를 끊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해볼까요? 미움의 고리를 끊읍시다. 네, 그 미움의 고리에 연결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어떤 사람은 남편이겠죠.
어떤 사람은 아내일 수도 있습니다. 자녀일 수도 있습니다. 부모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옆에 친한 척하며 앉아있는 옆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고리가 내 인생에 다 걸려있어요. 그런데 그 고리를 끊어버리지 못하면 그 고리 때문에 누가 상한다고요? 내가 상한다는 거예요. 더 많이 아프고 더 많이 힘들고 내 뼈가 상하는 아픔이 우리 가운데 생길 때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새로워져야 한다. 어떻게 새로워져야 되는가? 악의 고리, 미움의 고리를 끊어버리라 이거예요. 따라서 마음속에 미워하는 감정이 악으로 발전되지 않도록 자신을 항상 점검하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오늘 사울이 다윗을 도운 아히멜렉과 제사장 85명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가 얼마나 다윗이 미웠으면 다윗을 도우는 사람을 찾아내서 죽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거기서도 멈추지 않고 그 다윗을 도운 아히멜렉에 같이 살고 있는 남녀노소를 다 죽이고 거기도 부족해서 모든 짐승까지 다 도살하는 일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미움이라는 것이 이렇게 무섭고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면서 내 마음에 미움의 감정이 가득합니까? 이 미움의 감정은 뼈를 녹일 만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혼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기쁨으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미움을 제거하라고 오늘 우리에게 계속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점검이 필요해요. 내가 지금 미움으로 이 시대를 보내고 있지 않는가? 나는 오래 살려고 건강식품 한쪽으로는 계속 먹으면서 내 마음은 계속 미움으로 가득 채워간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사용하실까를 우리는 항상 점검하고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19절 말씀을 볼까요?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미움의 감정을 끊어버리고 그 아픔의 마음을 정리해야 될 이유는 모든 악에 대한 심판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내가 그 일을 하려고 하니까 누가 상해요? 나만 상하는 겁니다. 내 몸이 상하는 거예요. 내 뼈가 녹는 겁니다. 잠도 이루지 못하고 불면증에 아주 많은 괴로움 속에 빠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원수를 징벌하는 일은 내게 맡겨라. 왜? 그 일은 나의 일이다 라고 오늘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심판을 하나님께 요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은 저렇게 못됐는데 왜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요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를 따라 그들을 심판하시고 정죄하시는 하나님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할 일은 내 마음속에 있는 미움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내 마음속의 미움을 제거합시다. 네, 또 다시 이야기해 볼까요? 내가 밉더라도 용서해 주세요. 네, 우리가 끊임없이 고리를 끊어야 합니다. 고리. 우리 가정에는요, 알 수 없는 고리들이 다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남편을 좋아하는 마음을 가지다가도 한쪽으로는 분노와 정죄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또 자녀를 그렇게 사랑하면서도 자녀가 내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고 나를 아주 아프게 하는 일로 인해서 여러분, 고리가 걸려 있습니다. 미움의 고리. 이 미움의 고리를 가만히 두면요, 막 상해요. 몸이 상해요. 몸이 아파요. 어떤 사람은 싫음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 권사님 왜 그렇게 아픕니까? 목사님 내 몸이 없어질 것 같아요. 너무너무 아파서. 왜 그럴까요? 미움의 고리. 이 미움의 고리는요 진짜 해결하기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세상 사람들에게는 너희들이 미우냐? 미운 대로 혼내줘라 이런 원칙을 허용하셨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새롭게 함으로 말씀하시기를 미워하는 미움의 고리를 끊어버리라 아니면 일평생 미워하다가 시간을 다 보내고 어떤 일도 하지 못한 채 비참한 신세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항상 점검해라. 누구를 미워하면 왜 미워하고 있는지 내가 지금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인지를 점검하고 내가 할 일은 내가 하지만 하나님께 맡길 일은 하나님께 맡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편 23편 5절 말씀처럼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아주 잔치상을 차려주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원수 갚는 일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을 더 이상 미워하지 않고 축복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내게 놀라운 상을 베푸시고 내 잔이 넘치는 놀라운 축복 기름진 축복을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미워하는 사이에 내 삶을 돌아보면 나를 통해서 기름지고 놀라운 축복들이 무서운 놀라운 축복들이 생긴다라고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미움, 분노, 원망 참 무서운 겁니다. 이게 진짜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거 해결하기가 진짜 어렵습니다. 미운데 어떡해? 뒤통수만 봐도 미운데 밥 먹는 것도 어려운데 이 미움을 어떻게 해결할 건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미움을 제거해라 아니면 미움한테 먹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마라. 그리고 더 나아가서 17절 후반절에 보면 우리는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한다는 것은 바로 신앙적으로 이 문제를 풀어가라. 미워하는 감정을 제거하고 어떻게 하면 신앙적으로 이 문제를 풀 것인지를 기억하라. 이게 도모하라는 뜻입니다. 도모하라. 선한 일이 되도록 기도하고 생각하고 지혜를 모으라.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갈 수 있을 것인가. 내가 참 옆 사람이 미운데 남편이 믿고 아내가 믿고 부모가 믿고 자녀가 미운데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갈 것인지를 가만히 앉아서 기도하고 생각하고 계획하면서 이 문제를 풀어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 가운데 우리 믿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말의 힘입니다. 말. 믿는 사람들은요 말의 힘이 대단합니다. 내가 어떤 말을 하느냐가 인생을 결정할 만큼 중요한 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에게는 말의 힘이 있기 때문에 14절에 어떻게 이 신앙적으로 이 문제를 풀 수 있을 것인가. 14절 자 한번 볼까요?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아멘. 아멘. 갈수록 태산이에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어떻게 하라고요? 축복하래요. 나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이 박해하다는 말은 추격하다라는 뜻입니다. 나를 한번 괴롭히는 게 아니고 따라다니면서 괴롭히는 따라다니면서 괴롭히고 괴롭히는 사람을 어떻게 하라고요? 축복하라. 야, 참 오늘 잘못 온 것 같죠? 네.
따라다니면서 나를 괴롭히는 자를 축복하라. 사울이 다윗을 따라다니면서 추격하고 괴롭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울의 마음속에는 큰 상처가 있었겠죠. 상처의 아픔을 가지고 어떻게든지 다윗을 제거해야만 자기의 왕국이 온전히 유지될 수 있다 생각했기 때문에 따라다니면서 계속 다윗을 공격하지만 다윗은요 도망다니는 입장에 서 있지만 미워하는 그 미움의 고리를 딱 끊었습니다. 다윗이 미움의 고리를 끊지 못했다면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했을 거예요. 미움의 고리를 끊고 자신을 향하여 공격하는 사울을 향하여 축복해 주는 거예요. 사울을 향하여 축복하니까 그 축복이 누구에게로 돌아와요? 다윗에게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놀라운 은혜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자의 말의 힘은 하나님이 주신 존귀함을 잃어버리지 않는 용기가 믿는 사람에게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축복하면 그도 축복받고 나도 축복받고, 그래서 나를 향하여 계속하여 공격하고 내가 너무너무 미운 사람에게 축복 한마디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하실 것입니다. 자, 우리 옆사람에게 인사해 볼까요? 하나님이 축복하실 것입니다. 네, 나를 향하여 욕을 합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축복받는다고요? 내가 축복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면서 아,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교회 봉사하고 열심히 교회 나와가지고 이것저것 전도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일을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지만요, 악의 고리를 끊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에요. 나를 향하여 공격하는 사람을 악의 고리를 끊어버리고 진심으로 축복하는 것만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나를 향하여 핍박하는 자를 향하여 진심으로 축복해주라. 넘어져도 축복하고, 네? 아멘을 아예 안 하려고 준비하신. 나를 향하여 욕해도 축복하고, 네? 그 인생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귀하고 존귀한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자, 15절 말씀을 보니까요, 15절 말씀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아멘. 네, 나를 지금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즐거워하는 일을 만났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배가 아파야지. 그런데 어떻게 해야 돼? 본문은 오늘 본문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함께 즐거워하라. 그리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울라 라고 말씀하면서 즐거워하는 사람들에게는 함께 즐거워해주고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에게는 함께 눈물을 흘려줘라. 이 말의 의미는 성령 충만하라는 의미입니다. 성령에 충만하면 감정이 부들부들해집니다.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요 아주 날카롭습니다. 어떻게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잘 되는데 어떻게 함께 기뻐할 수 있겠냐 말이에요. 불가능한 일이죠. 아마 병원에 실려갈 겁니다. 근데 성령에 충만하면요 부들부들, 같이 해볼까요? 부들부들. 성령에 충만하면 부들부들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을 보면서 내가 진심으로 기뻐해 줄 수 있고 눈물 흘릴 때 진심으로 눈물 흘리는 그런 영적 관계가 생겨나게 되고 형성되는 은혜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면 공감하는 능력을 가집니다. 그럴 수 있겠다. 자,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해 볼까요? 그럴 수 있겠습니다. 다 이해가 됩니다. 네, 성령 충만 안 하면 다 오해야 오해. 넘어져도 오해고 뒤집어져도
오해고. 그러나 성령 충만하면 다 이해가 되고 공감이 되는 거예요. 아, 많이 아프겠다. 힘들겠다. 비록 저는 나를 힘들게 아프게 하지만 저의 마음이 진짜 힘들겠다 생각하며 공감하는 능력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의 말씀에도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그랬어요.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것은 조화를 이룬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조화를 이루고 함께하기 위해서는 내 마음을 높은 데 두지 말고 어디에도요?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척 하지 말라 라는 말은 가르치려 하지 말고 배우라는 것입니다. 가르치지 말고 배우라. 우리가 교회 와서 자꾸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지혜를 가르치려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선한 일을 도모해라. 선한 일을 도모해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한 일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배우는 자세가 필요하다. 가르치지 말고 배우라는 거예요. 자꾸 배우며 아 그런 일이 있었군요. 자 같이 해볼까요? 아 그런 일이 있었군요. 네, 이렇게 우리 자신을 자꾸 낮추는 훈련들이 우리들에게 있어야만 이 시대를 바꿀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가 남편과 아내와 우리 가족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무엇 때문에 자꾸 문제가 생길까요? 가르치니까 문제가 생길 거예요. 배워야 되는데 가르치니까 자꾸 가르치려고 그래요. 이건 이렇게 하고 저건 저렇게 하고 내 생각으로 가르치면 절대로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조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배우는 것입니다. 아 그랬군요. 아 그랬군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18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할 수 있거든. 읽어볼까요? 시작.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아멘. 아멘. 성경은 참 우리에게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화목해라. 특별히 원수들과 화목하라. 여러분 지금까지 나온 말씀을 보면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가능한 일이에요? 뭐 가능하다고 웃는 분도 가끔씩 계신 가능한 일입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멈추지 말고 한 번 더 도전해보라는 거예요. 이전에는 안 됐는데 한 번 더 도전해보라는 거예요.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화평해라. 지금까지 화평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내 혈기와 내 분노 때문에 시기함 때문에 어떤 화평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이번 기회를 통하여 다시 한번 도전해보라. 불가능한 일을 도전해보라. 하나님의 사람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일으키기 위해서 화목해보라. 축복해보라. 그들을 진심으로 함께 동참해주고 또 함께 눈물 흘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보라고 오늘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도전과 용기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번 명절이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명절 증후군. 벌써 며느리들은 가슴이 벌렁벌렁 거리는 사람도 있어요. 어떻게 만날까? 또 시어머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고 무서운 이 며느리를 어떻게 만날까? 여러분 많은 관계 속에 힘든 속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열심히 고향을 향하여 내려가지만 고향 속에 오고 가는 사이에 얼마나 많은 아픔의 소리가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한 일을 도모해라. 선한 일을 도모해라. 그래서 불가능한 일이지만 다시 한번 도전해봐서 축복하고 같이 해볼까요? 축복하고 함께하고 배우고 화목하라. 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뿌리채 바뀌지 못하면 세상은 썩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뿌리채 바뀔 때 이 시대 가운데 소망이 생기는 겁니다. 내가 뿌리채 바뀔 때 우리 가문이 살아난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20절 말씀을 보실까요? 네, 20절 말씀. 더 힘든 말씀입니다. 자, 읽어볼까요? 시작.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옥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러므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아멘. 네, 내가 먹을 것도 없는데 내 원수가 줄이면 어떻게 해요? 먹이고 목마르면 마시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13절의 말씀에도 보면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고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필요를 채워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수를 먹이고 마시게 하라라는 말씀을 하나님이 왜 내게 허락하셨을까? 오늘 20절에 보면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그랬어요. 내가 원수를, 내게 원수이지만 그를 사랑하고 먹이고 입히면 그의 머리에 숯불을 딱 올릴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요, 애굽 사람들은 상당히 양심에 가책이 없는 사람이에요. 금방 나쁜 짓 해놓고도 전혀 가책을 못 느끼는 사람들이 애굽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기당한 사람들이 사랑으로 자꾸 그를, 사기꾼을 사랑으로 받아주는 거예요. 자꾸 먹이고 입히고. 분명히 사기당한 사람은 아픈 사람인데 아픈 사람이, 아픔을 당한 사람이 아픔을 준 사람한테 자꾸 도와주는 거예요. 자꾸 도와주니까, 너무 많이 도와주니까 사실은 내가 잘못했는데 저 사람이 자꾸 나를 도와주네, 이렇게 생각하면 그 사람들이 핀 숯불을 그릇에 딱 담아가지고 이렇게 들고 동네를 도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다, 이런 의미로 한 바퀴를 돌았어요. 그 내용을 착안해서 주님께서 우리가 원수를 먹이고 입히고 사랑하면 그가 너무 부끄러워서 마치 숯불처럼 화끈하게 얼굴이 달아오르므로 자신의 행위를 부끄럽게 생각하고 회개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도저히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진심으로 도와주고 진심으로 축복하면 그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영적 계기가 될 수 있다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조그만한 미운 감정 하나 가지고도 분노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분노 때문에 잠을 자고 잠도 못 자고 있다가 시뻘건 눈으로 오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잠이 안 와요. 괘씸하면 잠이 안 와요. 자, 우리 옆 사람에게서 해볼까요? 괘씸하면 잠이 안 옵니다. 네, 아, 괘씸하면 잠이 안 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말하기를 괘씸한 사람한테 그가 굶주리면 돈을 써가면서 먹을 수 주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마음속에 앙금이 있기 때문에 불가능하겠죠. 어떻게 내 마음을 그렇게 찢어놓은 사람한테 맛있는 걸 먹일 수 있겠냔 말이에요. 안 되잖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새롭게 되어서 은혜를 받아서 예배하고 기도하기 전에 내가 마음으로 잡았던 멱살을 풀 수 있는 은혜를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도저히 저 사람은 하는 그 마음을 은혜로 풀 수 없으면 노예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노예. 우리가 왜 은혜를 베풀고 왜 사랑을 베풉니까? 그것은 결국 내가 살아야 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야만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살기 위해서 내 묵은 원한의 감정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한 더러운 감정들을 녹여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 해결하지 못하면 시험거리가 됩니다. 이거 해결하지 못하면 일평생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내 감정에 사로잡혀서 어떤 일도 하지 못하고 있다가 이제 그만 오라 할 때에 하나님께 무엇으로 나갈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새롭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아픈 감정도 결국 시간이 지나면 다 지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번 명절을 통해서 가까이 있는 우리 가족들, 아예 나는 우리 가족은 아닐 거야. 아니요, 우리 가족들, 친구들, 친척들, 남편, 아내, 자녀, 우리 가족과 연결되어 있는 이 아픔의 문제를 먼저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할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미움을 제거해야 미움, 하나님 저를 아름답게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 미움의 감정 때문에 일평생 내가 아파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선한 신앙의 일을 도모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미움을 내려놓지 못하면 신앙으로 접근하지 못합니다. 내가 미운데 어떻게 신앙으로 접근할 수 있겠어요? 미움의 문제를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이 미움의 감정을 녹여주십시오. 이 더러운 감정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으니 하나님 저를 붙잡아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이 더러운 감정들을 깨끗하게 치료해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그 다음 선한 신앙의 일을 기억하면서 축복하고 함께하고 먹이고 서로 협력하고 사랑하는 놀라운 일들을 행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는 특별한 사람들이다. 우리는 특별한 사람들이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일으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사람들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기 때문에 미움의 문제, 악의 문제, 이 감정의 문제를 위하여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따뜻한 평탄한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신앙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이번 명절이 온 가족이 화합되는 시간으로 또 우리의 친구와 친척들이 우리의 성도들이 새롭게 화합되는 시간으로 삼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